이게 다 완성이 됐을 때뭐 하는 거예요? 이 사람한테 이 사회에 전부 다 필요한 일을 찾아가 정확하게 사회에 필요한 일을 갖다 이념을 다 펼치게끔 되어 있다. 이게 우리는 홍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. 널리 사람을 다 이롭게 한다. 근데 짜증내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법은 내 분명히 없다 그랬어요. 왜? 지식이 안 쌓여. 짜증내는 순간 이때부터 지식을 아무리 내가 멘토의 강의를 내려받으려 해도 더럽게 내려받지를 않네.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시간만 까먹고 있는 거지. 내 내공이 안 차요. 그래서 미신에 왔는데 처리를 못 해가지고 깝깝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일 전부 다 감사하고 자기 나한테 선물을 줄 때는요, 네 환경에 맞게끔, 네 조건에 맞게끔, 네한테 도움되게끔만 준 거지, 네한테 손해되는 거 자기는 절대 준 적이 없어요. 근데 우리는 네한테 맞게끔 최고로 좋은 환경을 줬는데 우리는 뭐라냐면 그래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? 라고 전부 다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불평불만하는 순간 늘만 손해다. 불평불만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존재할까요? 존재하지 않을까요? 하나님 있어도 없는 거야. 하나님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냐면요.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한뜸이라 노력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좋아요. 네한테 필요한 걸다 갖다 줘. 선물을 전부 다. 근데 불평불만한 사람한테는요. 전부 다 불평불만하면 내가 뭐라 돼서 내 영혼의 성장이 멈춘다 했잖아. 지식이 안 쌓인다 했잖아. 그러면은요. 아버지는 선물도 딱 멈춰버려요. 딱. 그래서 네한테 관심을 다 꺼버려요. 근데 뭐 하나님 찾는다? 하나님 있어도 네한테는 없는 거예요.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는 거 맞잖아요. 그죠? 내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전부 다 하나님의 에너지라 했는데, 우리 전부 다 부모님이 전부 다 우리 전부 다 살펴준다 분명히 했는데도, 네가 상대한테 짜증내고 불평불만하면요. 이 하나님은 존재하되 네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. 왜? 하나님 네한테 관심을 전부 다 꺼버릴 거거든. 그럼 관심 끄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, 몸도 아파져요. 어려워져요. 경제도 안 풀려요. 환경도 안 좋아져요. 미션도 막 들어와. 오만이 다 생기다니까. 왜? 자기는 손을 떼버려. 자기는 손을 떼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라. 아버지는 육신이잖아, 이게. 이 관리 안 해주면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. 그래서 오만병이 다 생기는 거야. 그리고 경제도 니한테 경제 줬잖아요. 그럼 나 싹 걷어버려. 나를 싹 걷어가지고 돈 쓸 힘이 안 되면요. 니한테 저 살교 딱 보내가 돈싹다 걷어가 자기를 다 돌린다니까, 이게. 그래서 미션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. 미션은 왜 되는 거예요? 전부 다 내가 멈춰있을 때. 근데 내가 상대한테 불평 안 하고 내가 열심히 내 자리에서 내 일을 하고 있으면요. 절대 니한테 미션 될 일이 없어요. 근데 뭔가 모르게 니가 불평뿐만하고 상대를 갖다 탓하고 있기 때문에 미션을 될 수밖에 없어. 니가 깨달을 때까지. 딱 깨닫고 나면요. 그때 환경이 싹 달라져요. 갑자기 들어오는 경제도 달라지고 나한테 사람도 달라지고 뭔가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이유가 불평뿐만하지 않고 내가 한뜸이라도 내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자연이 거기다 좀더 승부를 다 내려준다 이 말이죠. 그죠? 누가 땡겨줘도요? 나 멘토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. 내 불평불만하지 않고 내 자녀 열심히 한때면 공부하고 있으면 내가 전부 다 하늘의 힘을 다 땡겨서 너희들한테 다 내려줄게. 너가 아픈 몸 있으면 아픈 몸도 나사주고 돈이 없으면 돈도 좀 갖다 주고 나한테 손님이 안 오면 손님도 내가 땡겨줄 테니까 뭐만 하지 말라고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열심히 내 자리에서 내 가족을 공부를 좀 열심히 해라. 그럼 공부 열심히 하는 게또 어떻게 돼? 외우는 거예요? 아니잖아요. 법문 딱 들으면 어떻게 돼? 그냥 법문을 갖다가 내려받으면 돼. 왜? 다 이해된 걸줄 거니까 네가 다시 비틀어가 이해하려고 돌아가지 말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뭐라냐면요. 이해대행을 쳤는데 다시 이해하려고 그래. 그럼 법하고 싸우는 거라, 이거는. 진리는 다 이해대행을 갖다가 완성된 제품을 좀 주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이거든요. 세상에 나온 게 아니야, 이거는. 그럼 새로운 답을 줬을 때는 이걸 갖다 감사히 그냥 받아들이면 네 영혼의 신장이 꽉꽉 차일 텐데 사람들은 내 논리와 내 상식을 가지고 뭐 하는 거에 전부 다 싸워요. 아, 멘토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지금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? 생활은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만들었다, 이거. 네가 지금 불평불만하기 때문에 만든 거지. 이걸 생활 안 하는 거예요.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돼. 다음 달에 뭐, 돈도 내야 되는데, 어려운데, 어려워도 네가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전부 다 니한테 돈 맞게끔 다 들어온다, 정확하게. 100일째는요, 내가 공부할 때 다 자연히 보잖아요, 그죠? 100일째 성불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? 100일째 3년 갈 때까지도 성불을 계속 주는 이유가, 네가 네 가출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, 그때는 불평불만하거든. 불평불만할 때 자연히 전부 다 성불을 다 내려주는 거예요. 그렇지 않던가요, 그죠? 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.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인간 다시 한번 내가 설명해서요. 신이 전부 다 인간으로 왔어. 원래 내 자신은 뭐란 말이에요? 신이란 말이에요. 인간이 동물적 육신을 가진 인간이 아니에요. 그런데 왜 하나님 전부 다 동물적 육신을 갖다 전부 다 창조해서 진화해서 다 만들어냈을까? 지식을 내 영혼에 직접 담아야 되니까. 지식을 직접 내 영혼에 넣어야 돼요. 지식을 직접 내 영혼에 넣으려고 하면은 육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마음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지식을 내 영혼에 직접 넣을 수가 없어. 그래서 내가 인류의 수천 대간 살아갔던 모든 조상신들은 육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가 인성교육을 받아도 내 지식이 내 영혼이 직접 스며들지는 않는다. 직접 스며들지 않는 대신에 인성교육을 받으면 혜택이 있어요. 어떤 혜택이 있어요? 내가 과거에 어떤 욕심과 집착에 한이 묶여있는 게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야? 다 녹아내린다.
그럼 녹아내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까 신은 뭐 영어 신들은 뭐 지식을 못 모른다면서 그럼 질량이 안 좋아지는, 질량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인간 신들은 질량이 좋아지는데 조상 신들은 질량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영혼이 어떻게 돼? 맑아진다. 탁한 영혼에서 맑아진 영혼이 되면 어떻게 돼? 영혼 신이잖아요. 그죠? 영혼이 맑아지면요. 우주의 모든 힘을 전부 다 쓸 수 있는 힘이 스스로 다 나와요. 내가 여기서 뭐냐면 내가 영혼이 맑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옛날에 저 빅뱅 일어난 지점에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. 벌써 그거 가 있어요. 우리 은하 말고 안드로메다 은하 한번 가볼까? 그럼 안드로메다 은하에 가본 신들이 없거든요. 우리 은하에 전부 다 집이기 때문에. 딱 머물러 있어. 근데 내가 내 영혼이 맑고 가면요. 그러면 안드로메다 한번 내가 여행 한번 갔다 올까? 그러면 안드로메다 벌써 가 있어요. 그죠? 아, 옛날에 블랙홀이 우주에서 엄청나게 막 일어났는데 그 블랙홀에 한번 들어갔다 올까? 그럼 블랙홀에 갔다 올까? 아무 손상이 없어요. 왜? 내 영혼이 맑고 가볍기 때문에. 그래서 영혼은 가벼워지면요. 내가 우주에서 못할 게 있어. 그 원력이 얼마큼 나오냐면 내가 한 100의 원력을 가지고 있어요. 신이. 100의 원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영혼이 맑고 가벼워지잖아요. 그럼 이걸 또 1,000배 확장살 뛰는 거야. 어마어마하죠. 신들이. 그죠? 막 우리 뭐 동작 설려 있잖아. 그죠? 동작 설려가 뭐냐면 사람을 맞추는 타심통이 있어. 타심통이 있는데 이 인성 교육을 받아가 내가 집착하고 있잖아요. 내 욕심을 갖다 떨고 있어. 그러면 우리 어린 신들도 뭐냐면 내 욕심과 집착이 떨궈졌으면 내 욕심이 맑아져야 안 맑아져요. 엄청나게 맑고 가벼워지는 거야. 그럼 엄청나게 맑고 가벼워지면요. 타심통이 다른 사람 타심통과 달라요. 요 앞에 있는 사람만 타심통을 볼 수 있는데 저기 보이지 않는 사람도 내가 딱 띄우면요. 그냥 바로 타심통을 정확하게 뭐냐면 아주 정확하게 맞추는 거야. 이 힘을 원리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? 신들이 맑고 가벼워졌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신들이거든. 근데 우리 조상신들은 뭐냐면 원력을 좀 가지고 왔는데 어떤 도술의 힘, 재주를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재주를 다 지금 100% 다 발휘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? 내 집착과 한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 딱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영혼이 맑고 가벼운 게 아니거든. 그러면 100의 힘이 안 나와. 뭔가 2%가 부족해. 그 2% 부족한 걸 지금 뭘로 채우는 거예요? 진리로서 교육을 받으면요. 내가 영혼이 어떻게 돼? 받아들이면서 집착을 다 깨버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맑고 가벼워져가지고 신이 맑고 가벼워진 원력이요. 천배의 확장성이 돼. 엄청난 거야, 그러면. 그럼 사람을 알아보는 거, 미래를 알아맞추는 힘도 강해요, 안 강해요? 엄청나게 강해요. 사람을 낳으는 힘이 있는데 저 사람을 낳으는 힘이 강해요, 안 강해요? 엄청나게 강해요. 왜? 엄청난 내 신이 뭐냐면 영혼이 맑고 지금 깨끗한 상태거든. 스스로 다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신들이 가지는 최고 힘이 바로 뭐냐면 맑고 가벼운 거거든요. 근데 맑고 가벼우려고 하면 옛날에 과거의 지식, 성경, 불경, 도경에서 아무리 그 신들하고 내 제자하고 전부 다 절간에서 설법을 듣고 있더라도 신들이 맑아져요, 안 맑아져요? 같이 탁해져. 제자도 탁해서 어려워지고, 그 조상신도 같이 듣다 보니까 탁해서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? 뇌를 이해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집착과 한이 절대 녹아내리지 않는다.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. 그러면 제자가 어려워지면 누가 같이 어려워져? 나한테 있는 조상 서인들이 좀 더 엄청나게 깝깝하고 힘들죠. 근데 내 제자가 이 진리에서 교육을 받아가서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으면요. 이 조상 선생님이 즐거워 안 써요. 너무 즐거워. 나도 모르게 좀 더 해탈돼가지고 전부 다 사천을 다 가 있는 거야. 나도 시간 지나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? 또 줄쩍이 다 와 있네. 제자하고 이제 어떻게 내 집착의 고리가 좀 멀어지는 거죠. 멀어지면 어떻게 돼?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올 필요가 없으면요. 저 우리 은하에서 앉아가지고 어떻게 주파수만 탁 놓고 법문을 딱 듣고 있는 거지.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인간하고 지금 신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. 우리 자신은 전부 다 누구예요? 내 자신이라면. 내가 뭐냐면 전부 다 신이다. 그래서 옛날에 전부 다 뭐예요? 전부 다 저기 그런 사람 많잖아요. 내가 신이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. 그거 맞거든 사실. 근데 사람들이 사회자들 뭐래요? 저는 조금 미친놈 아니에요. 지가 신이라네. 신은 따로 있어요. 아마 제우스 뭐 신이고 저 신이 따로 있는 거지. 하나님 신이고 예수가 신이고 전부 다 부처 신딸따가 신이지. 네가 어찌 신이고 그런데 그 사람은 뭘지 모르지만 어떻게 정확하게 자기 법문을 한 거예요. 맞죠? 내가 신이다. 내가 하나님이다. 그 말이 정확하게 맞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육신의 중요성과 내 자신이 누구냐면 전부 다 신이랑을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는데 신이 인간으로 왔는데 육신이 없으면 절대 지식을 집중 어떻게 돼? 넣을 수가 없다, 지식을.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. 우리 조상들은 절대 지식을 집중 넣을 수가 없어. 근데 어떻게 돼? 집착이 떨려서 해탈이 돼. 해탈이 되면 내 영혼이 맑고 가벼워져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갖다 엄청나게 천배의 확장성을 띌 수 있다, 이 말이죠. 그러면 신도 좋고, 나도 좋고, 꽁도 먹고, 알도 먹고, 일석이조. 뭐 할 때? 진리로서 교육을 받아들일 때. 그럼 나도 교육을 받아들이고 우리 신들도 어떻게 돼? 교육을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거죠. 신들은 깨끗해서 받아들여요. 제자가 틀리면 않으면. 근데 제자가 틀어요 안 틀어요? 내 상식은 그게 아닌데? 내 논리는 그게 아닌데? 저기 공자 말씀이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부처 시달때 그렇게 말 안 했는데?
목사님 뭐래요? 목사님 말씀, 예수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,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는데, 네가 지금 본문 좀 설하고 있으면, 그거는 지금 성경이 전부 다 반하지 않는데, 이렇게 되는 거예요, 전부 다. 그래서 내 상식으로 전부 다 어떻게 돼, 반해서 갖다 대다 보니까 법이 전부 다 갖다 톡톡 떨어져가지고, 니한테 네 용을 쓰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.